라디오 딸깍. 뜬금없이 근한 달간 구독자가 10명이 늘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된, 갑자기 어떻게 된 거지? 여자친구께서 그제 뽀디오 시즌 3를 프로듀싱 해줬거든요. 그 효과 덕분일까? 아무튼 감사합니다. 이번 해볼 얘기는 영혼. 영혼을 갖기 위해서. 영혼, 요즘 이 생각을 자꾸 해요. 세상 살다 보면 남에게 피해 안 주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 그리고 그냥 적당히 사는 사람, 그리고 남한테 피해를 주던 말든 뭔 상관이야 하고 막 사는 사람. 이걸 나누는 기준이 뭘까 생각을 해요. 근데 거기서 나온 제 결론은 이거였어요. 영혼과 자아의 유무. 요즘 들어 부쩍 책을 많이 읽는데 그 책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영혼, 즉 자아가 없는 사람은 자신을 못 본다. 자기를 못 보니까 타인도 세상도 모른다. 그래서 평생 유아기 그 본능만 있는 짐승처럼 자기 안에 갇혀서 자기가 하고 싶은 욕구대로 산다. 그래서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이 된다. 반대로 자아, 영혼이 있는 사람은 자기를 보고 가꾼다. 그래서 뭐 운동하거나 취미를 만들거나 자기 개발을 하는 등 자신을 돌본다. 자신을 돌보는 게 충분해지면 이제 자신의 관심사가 자신에서 바깥으로 간다. 자연스럽게 세상 일에 관심을 가지고 타인에게 마음을 기울이게 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신을 가꾸고 사회를 올바르게, 사회에 해를 안 끼치려는 사람들은 자아, 영혼이 있는 사람. 그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진짜 이거면 모든 게 설명이 돼. 전 지금 근로학생을 하고 있잖아요. 저랑 나이대 비슷한 여자 조교가 있어요. 어리지? 어린데 학교 사무실에서 일해. 굉장히 싸가지 없고 굉장히 무례해요. 일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일을 시키는 법도 모르고 일하는 사회에 어울리는 법도 몰라. 그래서 혼자만 계속 싸가지 없게 나가. 반대로 굉장히 착하신 분들 계시죠. 일개 근로학생이 나한테도 막 안부 물어봐주면서 말 걸어주고 조직의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주는 분들이 있어요. 뭐 조금 나이 있으신 분들이기도 하지만 그들은 확실히 영혼이 있어요. 일하면서도 스트레스 안 받고 일하는데 목매지도 않아. 일하다가도 그냥 잠깐 쉬면서 할거 하면서 자기 페이스를 조절해. 반대로 일 못하는 사람들은 전 공익하면서도 봤지만 일 못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일단 뭐 사회생활이나 기본적인 대인관계는 가질지 몰라도 조금 무례하고 싸가지 없고 일을 어떻게 시킬지를 몰라. 그러니까 자기도 일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남한테 시킬 줄도 모르는 거야. 전이 모든 게 영혼, 자아의 보유 여부라고 생각해요. 물론 모든 사람은 영혼이 있죠. 자아가 있죠. 이런 간단한 그냥 존재적인 영혼 자아가 아니라 정말 발전된 영혼과 자아, 다듬어진 영혼과 자아. 최근에 이런 동영상을 봤어요. 연애를 어떻게 하나요? 이성을 어떻게 만나나요? 이런 영상을 봤거든요. 이거에 대한 답이 굉장히 많겠지만, 공통적으로 나온 답은 이거였어요. 너부터 사람이 되라. 스스로부터 가꿔라. 그래야 주변이 보인다. 그래야 주변에 사람들이 생긴다. 근데 이게 너무 멋진 말이지만, 한편으로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 예를 들어, 저도 옛날에 막 되게 우울하고 외로웠던 시절 있죠. 그때 막 어떻게든 이성 만나려고 별 짓을 다 했어. 그러면 주변 사람들도 그러는 줄 알아. 내가 그런 게 보여. 그러니까 제정신 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날다 피해. 그럼 난 더더욱 어떻게 이성을 만나지? 어떻게 이 외로움을 해소하지? 그래. 답은 스스로를 가꾸니까 된다. 제가 연애를 많이 하진 않았지만 제 연애의 대부분은 아, 연애하고 싶다. 아, 이성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없을 때 찾아와요. 조금 오덕 같지만 건담 시리즈의 섬광의 하사웨이 시리즈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사실은 너가 기다리고 있을 땐 오지 않는다. 간절히 원하면 어긋나게 되는 것 같아. 아, 이성 만나고 싶어 해서 막 동아리 들고 뭐 학원 가고 뭐 그래. 어긋나. 그리고 비슷한 사람 만나서 뒤틀린 만남을 갖겠지?
반대로 그냥 아 연애는 일단 제치고 나부터 가꾸자 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그 안에서 계속 생겨. 그 안에서 연애가 생기는 것 같아. 그 안에 사랑이 생기고 그러면서 스스로를 가꾸니까 그 모습을 보게 된 어떤 호감을 가질 만한 사람이 생기고 그런 것 같아. 모든 일은 소크라테스의 명언처럼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처럼 당신 스스로를 보면 모든 게 해결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 스스로를 돌봐서 해결된 일들, 자아를 가꾸고 본인의 확고하고 깨끗한 영혼을 가지임으로써 해결된 일들. 전 이게 좀 뒤틀린 예시가 될지 모르겠지만 고등학교 5등급 받은 애로 지방대 맞잖아요. 지방대에서 살면서 같은 나랑 비슷한 5등급 처지인 친구들이 가득 찬 집단이야. 반대로 1등급만 받아서 간 집단도 있겠지. 난 이 둘의 차이를 너무 알고 싶은데 어떻게 확인할 방법은 없지만 난 이것도 그 영혼과 자아의 융우라고 생각을 해요. 저 5등급 대학교 도서실 가잖아요. 막 머리 금발에 이상한 무슨 파란 하늘색 바람막이 같은 거 입고 양 옆에 그 여자분들 어깨동무하고 다리 꼬고 앉아있는 그런 애들이 실제로 있어요. 도서실 가면 무슨 90년대 일본 야쿠자 같아. 그런 사람들이 도서실에 오는 5등급 대학교와 1등급들만 다니는 대학교의 도서실은 분명히 분위기랑 경관이 다를 거야. 이게 좀 사회적으로 나쁜 말일 수도 있어요. 나쁜 말이 맞을 거야. 사실 나쁜 말이고 뒤틀린 선입견은 맞아. 근데 이렇게 생각해봐요. 대학교, 고등학교 다녀. 우리 모든 고등학생들이 공부 열심히 해서 1등급 받고 서울대 가면 평생 걱정 없이 살아. 이걸 알아. 근데 실제로 그런 애들은 1%도 안 돼. 왜냐면 다 하기 싫어. 왜 하기 싫냐면 공부해서 1등급 받고 서울대 가면 보장된 미래보다 당장 놀고 싶고 당장 하기 싫은 거 안 하려는 욕구가 더 세. 근데 만약에 고등학교 시절부터 그 영혼과 자아가 확고해. 영혼과 자아가 확고하면 본능을 조금 더 억제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놀고 싶은 본능 충동을 억제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만약에 나도 고등학교 때 영혼이 제 자아가 정말 확실했다면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서 멋진 일 할 거야 라는 걸 내 기본 뇌로 심었겠지. 근데 나는 아무래도 나도 늦게 형성된 사람이니까 고등학교 다니면 당장 아 공부하기 싫어 게임하고 싶어 이 욕구만으로 살았어. 나도 본능적으로는 알았겠지. 공부 1등급해서 서연고 가면 뭐 걱정 없이 일하고 평생 살 거야 했겠지. 근데 안 그랬어. 왜냐면 그땐 자아 영혼이 없었으니까 뒤틀렸으니까. 이런 예시를 자꾸 생각이 드네요. 주제가 좀 벗어났는데 이거죠. 영혼과 자아가 있는 사람은 본인이 하려는 일을 확실히 알고 본인을 가꾸고 남을 볼 줄 알고 세상을 보게 돼. 근데 영혼과 자아가 없는 사람은 내 안에 갇혀서 남들을 못 봐. 세상을 몰라. 내 안에 갇혀서 나도 못 봐.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사회에 내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몰라. 왜냐면 영혼과 자아가 없으니까. 그냥 끝없는 부친개 그 전 마냥 어두운 전 안에서 평생을 살고 있어. 자아가 만들어질 때까지. 자아는 뭐 나라마다 다르겠지만 자아는 보통 21, 22살쯤에 생긴대요. 자아, 영혼은. 그래서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어린 분들이 조금 충동적이고 신중치 못하고 올바르지 못한 결정을 내리는 이유. 본능을 억제할 자아와 영혼이 아직 없으니까. 그래서 한 21, 2, 3, 4 그 나이 정도 되면 자아가 형성돼야 돼. 자아가 형성돼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제 길을 찾고 남들한테 어떻게 보여야 하는지 이 사회에서 내가 어떻게 녹아야 하는지를 배워가. 근데 이걸 모르고 계속 사는 사람은 아마 내가 계속 어쩔 수 없게 뒷담을 하게 된 그 대학교 근로 조교랑 뭐 일부 막 20대 이제 중후반 됐는데 회사에서 폐악질 부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난 단호히 말해요. 영혼과 자아가 없어. 사회를 못 봐. 남을 몰라.
자기를 못 돌봐. 그래서 그냥 파멸의 길로 가는 거야. 계속 남들에게 피해주고 스스로에게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도 판단을 못해. 그런 사람들이, 영혼과 자아를 만들지 못한 사람들이 사회 진출이 많아질수록 영혼과 자아를 가진 사람은 계속 힘들어질 거야. 그럼 문제는 뭘까? 제 생각엔 영혼과 자아를 만들 틈을 안 주는 한국 사회의 문제가 너무 많다고 봐요. 고등학교 생활 생각해봐요. 요즘은 모르겠지만 반드시 교복 입어, 반드시 규정대로 입어야 돼. 머리는 왜 뚱땅지같이 머리는 통제하는 거야? 공부나 잘 시키지. 공부도 안 시켜. 잠자면 깨워. 야자 안 하면 혼내. 머리는 깎으라 해. 요즘은 아니지만. 그런 속에 살면서 자기를 돌볼 틈이 없어요. 자신을 못 돌봐. 학교에서 시키는 일 하기도 바빠. 그런 사람들이 영혼이 없는 상태로 대학교에 가. 뭘 배우는지도 몰라. 왜 이 대학 이과에 왔는지도 몰라. 비전도 없어. 그냥 토익 공부하고 그냥 자격증 공부해. 그러면 뭐 일을 하겠어 하면서 살겠지. 근데 자아와 영혼이 없어. 무엇이 즐거운 일인지, 뭐가 하고 싶은 일인지, 자기가 뭐, 자신이 뭔지, 누군지, 영혼이 시키는 일, 영혼이 원하는 일, 자아가 하고 싶은 일, 되고 싶은 일 몰라. 이런 사람들로 가득 찬 세상은 지성이 필요 없는 본능의 세상이야. 아무 의미 없이, 이유 없이 그냥 모니터 앞에서 하루 9시간 앉아서 돈 벌고 그걸로 살아. 인생에 낙이 없어. 물론 그런 사람들이 잘못은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을 양산하는 이 사회의 문제가 너무 많지만 이걸 바꿀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없어. 시위를 안 해. 불만이 없어. 포기하고 살아. 영혼이 없어. 이게 제가 생각하는 우리나라가 다른 어떤 유럽, 행복한 유럽 국가에 비해 불행하고 사고 많고 범죄 많은 이유, 전 이거라 생각해요. 영혼이 없는 세상, 자아가 없는 세상, 누구도 그걸 찾으려 하지 않아. 모두 그걸 왜 찾아야 되는지 몰라. 그래서 영원히 본능대로 살아. 이게 지금의 영혼 없는 세상의 문제입니다.